자, 의문사 파트 지난번 설명에 이어서 오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 얘기하면서 후스도 얘기했고 훔이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는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거 A 문제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을 묻는 의문문을 쓰라 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많이 써먹던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보기에는 이 문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B 문장을 보여줘. That pretty girl is my girlfriend. 뭔 소리야? 저 예쁜 여자아이는 나의 여자친구다. 이러고 있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라는 질문이 Who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은 아니 다시 되돌려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에 대한 대답이고 who is your by는 your로 바뀌어야지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겠죠. girlfriend의 뜻이 뭐예요? 누가 너의 여자친구냐? 그랬더니 저 예쁜 여자애가 나의 여자친구야 하는 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B 문장 읽어볼까요? 다 같이 소리내서 The artist is Vincent Van Gogh. 그 뜻은 그 예술가는 빈센트 반 고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을 만들면 누가 그 예술가니 이걸 만들란 말이죠. 누가 그 예술가야?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얘가 앞으로 이렇게 건너와야 주어 앞으로 와야지 묻는 말이 되겠죠. Who is the arti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e artist? 했더니 the artist is Vincent Van Gogh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읽어볼까요? Mr. Kim teaches science. 뭔 소리예요? 김쌤이 뭐 한다? 김쌤이 가르친다 과학을. 그러면 Mr. Ki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서희 자꾸 딴 데도 보면 너 질문한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요? 우리말 질문 뭐가 됩니까? 누가 가르치니 과학을? 이란 질문이 될 거고 누가 과학을 가르치니? 라는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Who teaches scienc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얘를 보고 이렇게 누가 달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맨날 그림 그렸고요.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 그래요? 주어라 그러죠. 주어가 궁금할 때는 여기에 숨어있던 does가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했죠. 그래서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에 단어의 순서가 똑같아진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과학을 가르치니? 김쌤이 과학을 가르친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teaches science? 했더니 대답이 Mr. Kim teaches teaches scien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요? 대답 B가 하는 말 Sue and I wash the dishes. 그래서 누가다? Sue와 내가 설거지를 했었다. 이러고 있죠. Sue와 내가 설거지를 했다.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니까? 우리말 질문은 누가 설거지 했었니? 누가 설거지 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그렇죠? washed the dishes? 됐습니까? 또 여기 누가 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가 궁금하니까 문장에 주어가 궁금한 거고 이 속에 원래 뭐가 숨어 있어? Did가 숨어 있는데 Did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Who washed the dishes? 누가 설거지했어? 수와 내가 설거지했습니다. 그래서 수 and I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 안만 길어봤자
위라니깐요. 됐습니까? 우리가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설거지했니? Who washed the dishes? 수와 제가 설거지했습니다. So and I washed the dish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다? 내가 invited 했다. 누구를? 마이크를. 어디에? 파티에. 내가 마이크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죠? 그래서 누구를 너는 뭐 했니? 초대했니? 어디에? 그 파티에.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라 말이죠. 그래서 너는 파티에 누구 초대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did you invite to the part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o did you invite to the party? 그래서 너는 파티에 누구를 초대했니? 영어로 표현하면 뭐고? Did you invite to the party? 했더니 나는 마이크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I invited Mike to the party.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뭐냐? 이 중에 who 대신에 whom을 쓸 수 있는 게 일단 문제가 4개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서희가 생각할 때 몇 개가 있어요? who 대신에 whom 쓸 수 있는 거. 두 개 있습니까? 또 성모 생각에는 한 개가 있다. 또 혜리 생각은 두 개가 있고 지훈은 한 개? 어 몇 개? 한 개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2번하고 3번 볼까요? 2번하고 3번은 Who teaches science? Mr. Kim teaches science. Who washed the dishes? Sue and I washed the dishes. 자, 2번, 3번 공통점은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의 순서가 안 바뀌었죠? 네. 안 바뀐 이유는 주어가 궁금했기 때문이니까 얘들은 2번, 3번은 절대로 whom으로 바꿔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m is the artist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만. 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 invited, 마이크 보니까 남자 이름 같으니까 I invited him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크는 이 문장에 무슨 어로 써와 있다? 목적어로 왔으니까 이 who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om을 쓸 수 있다. whom did you invite to the party?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은 뭐도 되고 who도 되고 whom도 된다. 대답이 who에 대한 대답이 무슨 어 자리에 왔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격인 whom did you invite to the party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너는 누구를 뭐하고 있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who 너는 기다리는 중이니? Are you waiting for? 되겠죠. Who are you waiting for?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그녀를 기다리는 중이다. I am waiting for her.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겠죠? 그쵸? 넌 누구 기다리는 중이야?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waiting for? 그랬더니 대답이 I am waiting for her. 난 그녀를 기다리는 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묻고 답하는 건 왜 하는 걸까? 묻고 답하기를 해보면 선생님이 추가 질문했는 거에 대한 답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을걸요?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겠습니다. 어디서? 사진 속에서 누구는? 너의 아버지는? 누구이니? 됐습니까? 너의 아버지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남자 누구니? Who is he? He 자리에다 너의 아버지만 갖다 바꿔 끼워 넣으면 되겠네. 너의 아버지 누구니? 그렇죠. Who is he? 대신에 Who is your father?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In the
picture?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됐습니까? 사진 속에서 너의 아버지 누구니? 라는 질문은 뭐다? Your father in the picture.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야.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했더니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야. 그렇죠. This is my father.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This is my father in the picture. 됐습니까? 오케이. 퍼니처는 셀 수 없다는 얘기 했고요. 퍼니처가 무슨 뜻이길래 가구인데 이상하게 셀 수가 없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그 가구를 뭐했니? 만들었니? 무슨 시제 같아? 과거 시제죠. 그러면 누가 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누가 만들었니? 누가 만들었니? Who made? 무엇을? The furniture. Who made the furniture?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만들었는데? I made.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made the furniture? 했더니 대답이? I made it. 내가 그거 만들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너는 언제? 누구를? 뭐 했었니? 만났었니? 오케이. 그래서 묻는 문장에서 의문사가 대장이니까 시작은 who. 누구를? 그 다음에 너는 만났었니? Did you meet? When? Last Sunday. Who did you meet last Sunday?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누가다? 아이가 못 했다? Met 했다? 누구를? Him을? 언제? Last Sunday.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you meet last Sunday? 그랬더니 I met him last Sunday. 됐습니까? 자, 묻고 답하기를 다 해봤어요. 묻고 답하기를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who 대신에 whom을 쓸 수 있는 걸 이제 보일걸? 오케이. who 대신 whom을 쓸 수 있는 거 한번 볼까? 자, who are you waiting for? 했죠? 그랬더니 대답이 I'm waiting for her 하고 있죠? 그쵸? 그럼 1번에 whom 대신에 whom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그니까 얘는 whom으로 바꿨어도 상관없다. Whom are you waiting for? 왜냐하면 이 who 또는 whom에 대한 대답이 in her인데 이건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까요?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엄마야? 색깔이 안 바뀌었네? 야야야.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딨어요? 여기 있죠. 누가 아버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whom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무슨 어자리에 있어 지금? 누가 다 또 그려볼까? 여기 요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주어라고 하자. 주어. 그렇죠? 대답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격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형광펜 칠해보면 Who made the furniture? 했더니 Who에 대한 대답 어딨어? I made it 이러고 있죠. 그럼 이거 대신에 Whom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게다가 이 속에 뭐가 숨어있어 지금? 그렇죠. 튀어나오지 않았단 말은 주어가 궁금한단 말은 얘가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 did you meet last Sunday? 했더니 대답이 I met him last Sunday죠. 네. 그러면 who 대신에 whom 할 수 있죠. Whom did you meet? 됐습니까? 그래서 who 대신에 whom 쓸 수 있는 건 총 두 개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너 나한테 안 보는 게 너무 많아.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그 남자는 누구였니?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렇죠. 그러면 he로 해가지고 he는 누구였니? 이런 간단한 표현은 who was he죠. Who did he입니까? Who was he지. 그럼 he 자리에다 he 지우고 뭐 쓰면 돼? Who was the man? 이러면 되겠네요. Who was the man? 그 남자는 누구였니? 조금 책을 안 가져서 얘기할 뿐 책입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빈종에다가 필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동영상 보고 다시 필기 하시든지. 네. 오케이. 이랬더니 대답이 나의 오빠였다. Who was the man? 했더니 그는 나의 오빠였다. He 그러면 He is my brother. 이러면 어디가 틀렸게? 당연히 He was my brother라고 해야 되겠죠. Who was the man? He was my brother.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칼데라랍니다. 누가 무엇을 뭐 했니? 오케이. 부터 해서 했고 누가 샀니? 무슨 시제? 과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샀었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o bought the bag 이러면 되겠죠. BOUGHT입니다. 아직 안 외운 사람들이 있나요? Bought는 뭐의 무슨 형? Buy의 과거요. Who bought the bag?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녀가 샀다? She bought it. 그녀가 샀어. 그래서 얘는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됐습니까? Whom으로 바꿨을 수 없다. 오케이. 이렇게 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뭐죠? 제목이? 포커스 제목이? What이지 뭐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What에 대해서는 지금 Who하고 What의 공통점은 대답이 무슨 시다? 명사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너는 뭘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했을 때 I like ice cream. Ice cream 명사죠? 근데 무슨 음식을 넌 좋아하니?는 뭐였어? What food? Do you like? 라 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what하고 what food, what color 할 때 what은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의문 대명사라 그랬고 얘는 의문 형용사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what이 what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됐습니까? 이런 얘기 했고요. 다음 포커스 제목은 뭐지? 좀 이따 하지 뭐. 됐습니까? 칼질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알렉스는 무엇을 뭐했니? 만들었니? 알렉스 뭐 만들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id Alex make? 하면 되겠죠. What did Alex make?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 그가 그 의자를 만들었다 할까요? 오케이. 그는 그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He made the chair.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What did Alex make? 그러면 얘는 무슨 격이야? 오케이. 얘가 여기 갔죠. 그쵸? 무슨 어 자리에 있어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가 만들었다 뒤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주어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주어가 궁금한 게 아니니까 숨어있던 did가 앞으로 나왔고 대답할 때는 다시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또 하나입니다. 누가 그녀가 무엇으로써 아침 식사로써 무엇을 뭐 했었니? 먹었었니? 시제는 과거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what 그녀가 먹었었니? Did she eat for breakfast? What did she eat for breakfast? 그랬더니 그녀가 빵 먹었다 할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ate bread for breakfas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what 이 어디로 갔어? 일로 갔죠? 그쵸?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있던 게 튀어나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무엇을? 뭐 했니? 말했니? 됐습니까? 오케이, 말하다가 참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말하다가 많기 때문에 말하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말하다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Tell 있고, Speak 있고, Say 있고, Talk 있고, 그치? 이거 말고도 뭐 mention 뭐 여러 가지 말하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state 뭐 이런 말하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자, 이 말하다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뭘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당연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한 12번 정도 자꾸 보여줄 거야, 어떤 식으로 쓰는지. 자, tell은 어떻게 쓰느냐? tell은 첫 번째 쓰는 방법은 tell A, B 이렇게 쓰입니다. Tell me the truth. 이런 식으로. Tell me the truth. 이 자리에 누구에게 무엇을, 여기에 누구에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서 A에게 B를 말해주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씁니다. Tell A, B. Tell me the truth. Tell me the truth. 누구에게 무엇을 뭐 해달래요? Me에게 진실을 말해달래요.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가 뭐라고요? Tell me the truth.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가 뭐라고요? Tell me the truth. 됐습니까? 그래서 tell A, B 이런 식으로 쓰면 A에게 B를 말해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말하다라는 표현, 우리는 다 우리말로 한글로 해석하면 다 이거 말하다인데요, 영어에는 어떤 표현이냐에 따라서 tell을 쓰는 상황이 있고, speak를 쓰는 상황이 있고, 뭐 say나 또는 토크를 쓰는 게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 tell을 쓰는 두 번째 방법은 tell A to 하다시 이렇게 쓰입니다. 이런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냐?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할 때 쓰입니다. My mom told me to clean my room. My mom told me to clean my room. 뭔 소리야? 엄마가 뭐 했대요? 말했답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뭐 하라고? 방 청소 좀 하라고. 그래서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할 때 tell A to 하다시 씁니다. tell A to do. Okay, tell은 이렇게 주로 두 가지, 이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머리 터질 테니까, 뭐 tell A about B 이런 것도 있고요,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얘는 좀 복잡해. 됐습니까? 제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줘. Tell me the truth. 선생님 이런 거 다 어떻게 외워요? Tell me the truth. 나에게 진실을 말해! 가 뭐라고요? Tell me the tru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speak는 보통 어떤 표현이 많냐? Speak? Can you speak? Can you speak? Can you speak? 자, 뭐 이제 눈 파랗고. 그렇죠. Can you speak English? 이런 표현. 어떤 언어를 사용하다 할 때 speak를 씁니다. Can you speak Korean? Can you speak English?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언어가 나와요, 보통. Can you speak Korean? Can you speak French? Can you speak German? Can you speak Spanish?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 can't hear you. Can you speak louder? I can't hear you. Can you speak louder? 뭔 소릴까? I can't hear you. Can you speak louder? 글로 보여줄게요. speak 쓰는 방법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speak English. 어떤 언어를 사용하다 이런 거 할 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I can't hear you. Can you speak louder? 뭔 소릴까? 오케이,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요? 오케이, 난 네 목소리 안 들려. Can you speak louder? 다시 한번 louder? 크게 요. 그렇죠, 더 큰 소리로 말해줄 수 있겠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Loud voice. 이거 만나본 적 있어, 니들. 뭔 소리야? 목소리, 큰 목소리였어. 큰 소리의 목소리. Loud. 시끄러운. 소리가 큰. 이란 어떤 쓰임이었습니다. 더 크게. 라는 뜻입니다. 비교급.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일 때 speak 주로 쓰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ay. say는 읽어볼까요? He said that he was hungry. 뭔 소리일까? 그가 말했었다. 그가 배가 고팠었더라. 는 것을. 그는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Say는 주로 뭐 만드는 that을 끌고 다니냐? 겉 만드는 that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떤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 나와서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말하다 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 외에도 say를 쓰는 방법은 뭐 이렇게도 써요. Say to me. 나에게 말해줘. Say to me. 그 다음 계속해서 토크는 앞제비씨 되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Talk to him. 토크는 무슨 시 좋아한다고? 앞제비씨 전시사 좋아한다고요. 오케이. 그에게 말하다라는 표현이죠. Talk to him. 다음에 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읽어볼까요? Let's talk about the problem. 뭔 소릴까?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얘기해보자. 말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talk to, talk about. 그 다음에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I need a friend to talk with. 뭔 소릴까? 난 필요하대. 뭐가 필요하대? 말할 친구가? 그렇죠. 친구는 친구인데 뭐 할 친구? 대화를 나눌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크는 무슨 시 좋아한다고요? 전치사. 오케이. Talk to, talk about, talk with. 누구누구와 대화하다? 누구누구와 대화하다? Talk with. 뭐뭐에 대해서 대화하다? Talk about.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Talk to. 됐습니까? 토크는 그냥 쓰이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붙여요. Talk about, talk to, talk with. 전치사를 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말아 이건 뭐 당연히 한번 들어갖고 절대 될 일은 없는데 한번 들을 때 꼼꼼하게 들어놔야지 12번 하나 기억이 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무엇을 말했니? 무슨 시제 같아요? 과거 시제죠. 말하니가 아니고 말했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What did you say to him? What did you say to him? 오케이. 만약에 토크를 쓰고 싶어요. What did you say to him about? What did you say to him about? 이렇게 전치사를 하나 붙여줘. 앞제비씨 붙여줘야 됩니다. What did you say to him? Speak to him 아니고 tell to him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대답은 뭐라 할까? 나는 내가 배고프다고 말했었어 할까요? 그니까? What did you say to him? 너는 그 남자한테 무슨 말했어? 내가 배고프다라는 것을 말했어. 그러면 아이가 뭐 했어? 아이가 said 했죠. That I was hungry. 됐습니까? 너는 그 남자한테 뭐라 했니? What did you say to him? 나는 내가 배고프다는 얘기를 했어. I said that I was hungry. Say는 뭐 좋아한다고요?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누가 뭐 했다라는 것을 말했다. 됐습니까? What did you say to him? I said that I was hungry. I said that I did my homework. What did you say to him? I said that I did my homework.
내가 직접 숙제했어요. I said that. 내가 스스로 숙제했어요. I said that. I myself did the homework.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What did you say to him? I said that I myself did the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그들은 무엇을 뭐하고 있니? 연주하고 있니? 됐습니까? 무슨 시제 같아요? 오케이. 현재 진행형이죠. 너는 지금 현재 무엇을 연주하고 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당연히 what이고요. What are they playing? 하면 되겠죠. What are they playing? 됐습니까? What are they playing? 했더니 그들은 드럼을 연주하는 중이야. 하필이면 악기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they playing? 했더니 대답이 They are playing the 네, 그들이 플레이 하려면 드럼은 몇 개 필요하겠어? 최소한 두 개 이상 필요하겠죠. They are playing the drums. What are they playing? They are playing the drums. 됐습니까? 뭐 하래요, 그쵸?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 누가? 오케이. 무엇을? 뭐하니? 좋아하니?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좋아하는 중일 수 있어? 아니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What? Subject? Does your sister like? 뭐 subject 똑바로 적어줘야 되겠네요. What subject does your sister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역사랑 국어를 좋아한대요. 됐습니까? 역사랑 국어를 좋아한다. 그러면 누가 다 반드시 대답할 땐 she likes history and Korean. 됐습니까? What does your sister like? She likes history. History 쓸 줄 아시죠? And What does your sister, what subject does your sister like? She likes history and Korean.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이 뭐였냐? 뭐 끊어있기만 봐도 알겠다,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at은, what에 대한 대답 자체가 명사야? 아니면 what 뒤에 어떤 명사가 있어? 없죠? 이 what을 보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의문, 대명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did she eat for breakfast? 할 때 what은 당연히 뭐겠다? 의문, 대명사죠. 그 다음에 What did you say to him? What은 그래서 뭐겠다? 의문, 대명사죠. 그 다음에 What are they playing? What은 당연히 뭐야? 의문, 대명사죠. 근데 얘는 이렇게 끊기죠. What 뒤에 subject라는 뭐가 보여? 명사가 보이죠. 뭔가 이 what은 당연히 뭐겠다? 의문 형용사고 제발 얘를 분리시키지 마세요. what을 딱 써놓고 subject를 어디다 적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막 what does your sister like 해놓고 subject 이 뒤에다가 막 붙입니다. 얘는 이렇게 what이 의문 형용사로 쓰였을 때 무슨 음식? what food?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동물? what animal? 그게 졸고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곤충? What insect? 이렇게 얼마든지 확장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럴 때 얘를 보고 의문 대명사가 아니고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 무서워? 아, 그게 아니고 Are you afraid of flies?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라는 것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니? 입니다. 됐습니까? 뭐 your father's job? 뭐 한다면 너의 아빠의 직업 누가 보지 뭐 하시노 이 말이죠.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He is a computer programmer. 됐습니까? 그러면 너의 아버지 직업, your father's job, 안만 길어봤죠? 이시죠? 그럼 그거 뭐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거 뭐니?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다. 그래서 그거 뭐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is your father's job? What is it? What is your father's job? 했더니 he is a computer programmer. 됐습니까? 오케이. 또는 이 자리에다가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건 뭐가 되죠? Your father 하고 점 찍고 했으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his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he 대신에 뭘 써도 된다? His job 해도 되겠죠. His job is a computer programmer. 그의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다. 또는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다.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I bought some fruit. 이 대답이죠. 누가다? 내가? 내가 샀었다. 무엇을? 그렇죠. 나는 약간의 과일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죠? 네. 그럼 여기에 우리말로 이 부분 벌써 해석하면 뭐야? 무엇을 너는 샀니? 이 말이죠. 너 뭐 샀냐? 나 과일 좀 샀어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뭐 샀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id you buy? 그렇죠. What did you buy? 했더니 what에 대한 대답 some fruit이고 그 다음에 you는 I로 바뀌고 did는 by 속에 들어가서 I bought 내가 샀다 some fruit 됐습니까? 그래서 fruit은 셀 수 없죠 됐습니까? fruit은 과일이란 뜻일 때 셀 수가 없다 과일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fruit 복수형 되지만 과일 자체를 얘기할 때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Some book books money 또 오래간만에 해볼까요?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 Some money 할 때마다 기억을 좀 하세요 Some books랑 some money입니다 그 말은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이고 셀 수 없는 명사도 할 수 있다라고 30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Some books some money 그 다음에 뭐 했네요 대답 한번 읽어볼까요? B가 뭐래요? My favorite color is blue.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이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 우리말로 먼저 해보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니? 너의 최애 색은 뭐니? 묻는 거죠. 그래서 너의 제일 좋아하는 색깔 뭐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favorite color 했더니 대답이 color is blue 너무 쓸데없이 길지 않나? your favorite color 한번 길어봤자 it is blue 해도 되겠죠 what is your favorite color? it is blue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B가 대답하는 거 읽어볼까요? she 시작 she studies Korean 뜻은 누가다? 그녀가? 공부한다. 무엇을? 한국어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케이트가 무엇을 공부하냐? 이 말이죠.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렇죠. 그래서 케이트가 현재 무엇을 공부하는지 궁금하면? What does Kate study? 됐습니까? What does Kate study? 됐습니까? 케이트 안만 길어봤자 여자 이름이니까 she가 되고 있죠. She studies Korean. 오케이. 자 근데 요 what 뒤에 뭘 넣을 수도 있지 않나 그치? 여기 뭘 넣어도 돼. 왜냐하면 대답이 Korean이니까 그치? 그쵸? 맞습니까? 네. 오케이. 좀 이따 넣어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가 하는 대답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m in the 7th grade 오케이 뭔 소리야 나는 7학년이다 오케이 누가다? 내가 있다 어디에 있대요? 7학년 속에 난 7학년이다 이 말이죠 7학년도 있어?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가 궁금했냐? The 7th grade가 궁금했죠. The 7th grade의 뜻은 7학년이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근데 몇 학년이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몇 학년이냐. 됐습니까? 그럼 몇 학년에 너는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What grade are you in? 그렇지. What grade are you in? 해야 되겠죠. What grade are you in? 됐습니까? 그랬더니 I'm in the 7th gra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학년인지 물어보는 표현은 뭐고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 몇 학년이니? What grade are you in? What grade are you in? 했더니 난 7학년이야? I'm in the 7th gra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는 얘기 안 했지만 what이 계속 나오는데 딱 몇 놈만 다 종류가 달라? 한 놈만 종류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우 몇 번이 다른 놈이랑 다른 what이야? 다른 놈이랑 똑같 생긴 건 똑같은데 성질이 좀 다른 와서 몇 번? 모르겠다. 그렇죠? 두원. 네. 몇 번이야? 몇 번이 종류가 좀 다른 와신가요? 모르겠다. 해리. 아, 5번인 것 같아. 5번이요. 해리. 그렇죠. 5번만 What grade are you in? 하고 있죠. 네. What 뒤에 grade, 학년, 등급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래서 얘만 뭐다? 의문, 형용사죠. 명사랑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What color, what grade, what food, what animal, what flower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4번에 그거 해주면 4번도 같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에 what 뒤에 뭘 넣고 읽어봅시다. 시작해볼까요? What subject does Kate study? 됐습니까? 무슨 과목을 Kate가 공부하니? 여기다가 subject를 넣으면 얘도 의문 형용사가 되겠죠. What subject does Kate study? She studies Korean. Korean은 한국어고 뭐예요? 과목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딴 거 넣지 않는다 라는 거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축구하다 play soccer처럼 점심 먹다 have dinner. 점심인데 lunch. 그러니까 명사를 하여튼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할 때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 해로입니다. 칼질 누가 너는 언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무슨 시제 같아요? 딱 봐도 오케이. 현재 진행형이죠. 이제 해석을 보고 무슨 시제인지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녀는 무엇을? 뭐하니? 좋아하니?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그녀에 대한 뭐 체크? 팩트 체크니까 이건 단순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엄마야 엉뚱한 거 눌렀네. 오케이. 그래서 1번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하면 되겠죠. What are you doing now?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What are you doing now?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I'm studying English.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now? I'm studying English now.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어떤 동물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What animal does she like? 그렇죠. What animal does she like?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녀는 귀여운 동물을 좋아해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She likes Cute animals. 됐습니까? 큐트의 뜻은? 귀여운.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얘를 보고 의문 형용사 어떤 시라고 한단 말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 큐트로 올 수가 있죠.
됐습니까?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네요. Okay. What is 의문 형용사를 쓰일 때는 제발 뒤에 꼭 뭘 붙여주세요? 어떤 것을 하나 붙여주세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묻고 답하기 묻는 것과 답하는 걸 다 같이 하는 게 끊어읽기 여섯 가지 질문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 위치의 뜻은 어느도 있고 어느 것도 있다 했습니다 어느 것일 때 의문 대명사라 했고 것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어떤 것 이러면 명사를 얘기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 형용사로도 쓰인다 어느 음식? 어느 음식? Which food? 어느 색깔? Which color? What이랑 비슷하게 What color 하듯이 Which color 할 수 있는데 What color 하고 Which color 쓸 때는 조금 다른데 Which color do you like? 한 다음에 뒤에 어떤 형태를 붙여야 된다고요?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한 다음에 어떤 형태의 것을 뭔가 뒤에다 붙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A or B를 붙여야 된다 했어. 왜냐하면 which는 무슨 의문문이라고요? 무슨 의문... 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 의문문 할 때 쓰는 거라고요. What하고는 다르게 됐습니까? 그래서 which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엔 A or B 이런 걸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다.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누가 무엇을 뭐 했니 읽었니 시제는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완성시키면 which poem did you read야 did you read 원형은 read죠 Which poem did you re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시를 읽은 원래는 이 뒤에는 뭘 붙여야 된다고요? Which poem?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습니다 이거 그래서 빠르게 고칠게요 Which poem did you read? This or that 이런 거 붙여줘야지 맞는 문장입니다 이건 무슨 의문문이라고요? 오케이 okay. 너 어느 시 읽었니? 이거 읽었니? 아니면 저거 읽었니? Which poem did you read? This or that?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읽었으면 대답 내가 이 시를 읽었다 이걸 읽었다 진짜 뭔 시는 모르겠지만 이거 읽었어 저거 읽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읽었다 하고 싶으면 대답은 I read this 하면 되겠죠 뭐 I read this 나 이거 읽었어 얘는 read라고 읽어야죠 read의 3단 변신은 스펠링은 똑같은데 그렇죠 read, read, read다 which poem did you read? this or that? I read this 나 이걸 읽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그는 어느 아파트에 사니? 이 아파트니? 저 아파트니? 누가? 그는 어디에? 어느 아파트에? 뭐하니? 사니? 이거니 저거니 그래서 가볼까요 시작 which apartment does he live 어? in 끝에 in은 왜 붙어있지? which apartment does he live in 한 다음에 뭐 붙여줘야 된다고요? this or that which apartment does he live in Does he live in this or that? 오케이 이랬더니 저 아파트에 산대요. 그렇죠? That에서 저 아파트에 산다라고 대답하면 he lives in that. He lives in that apartment. That 뒤에는 apartment가 생겼겠죠. Which apartment does he live in? This or that? He lives in that apartment. 그는 저 아파트에 살아. 이게 무슨 의문문이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어떤 구조를 A or B를 붙여주셔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 어느 남자가 누구의 뭐니? 그녀의 아버지시니 됐습니까? 팩트 체크니까 시제는 현재죠. 그래서 시작은 Which man is her father this or that? Which man is her father? 쉼표 This man or that man? Which man is her father? This man or that man? This or that?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이 남자다 라고 한다 치자. 그러면 her father is this ma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ich man is her father? This man or that man? Her father is this man. 이 남자야. 이분이야. Her father is thi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이것과 저것 중에서 그 다음에 어느 것이 네. 너의 자장거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Which is your bike this or that? Which bike? Which is your bike this or that? 오케이. 그러면 나의 자전거는 저거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내 자전거 저거야. My bike is that bike. Which is your bike? This or that? My bike is that. 내 자전거 저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누구는? 너는 A or B 무엇을? 어느 표를? 뭐하고 있니? 가지고 있니? 그래서 시작은? 오케이. 아직 끊어 읽기를 관찰을 못 하시는군요. Which ticket? 내가 이렇게 잘랐냐? 어? 이렇게 잘랐어요? 내가 좀 이따 이거 다 하고 나서 어느 게 의문 대명사고 어느 게 의문 형용사인지 또 물어볼 텐데 아직 감을 못 잡으셨습니까? 끊어 읽기 할 때 다 보이지 않나요? Which ticket? 그 다음에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red or blue? 하면 되겠죠. Which ticket do you have? Red or blue?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파란색 표를 갖고 있으면 I have the blue ticket. 아, 티켓 또 쓰기 싫은데. 미안. I have a blue ticket이고요. I have a blue one. 됐습니까? Okay, which ticket do you have? Red or blue? I have a blue one. I have a blue ticket. 이거 뭘 하면서 배웠더라 이거?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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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제목이 뭐였더라? 부장. 그렇지. 아이고 합쳐갖고 하나 됐네. 이 부정이 이거는 절대로 아니고 수많은 것 중에 처음 얘기하는 한 개다란 뜻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벌써 뻔하지 않나요? 이제 어느 게 의문 대명사고 어느 게 의문 형용사인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종류가 다른 게 몇 개가 보이냐 하면 지금 몇 명이 한 편이고 몇 명이 뭐 편을 어떻게 먹었는지 보자. 그래서 한 편인 애들 일단 의문 대명사 몇 개 의문 대명사 몇 개 의문 대명사 몇 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의문 대명사 몇 개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보면 되냐면요 위치 뒤에 뭘 붙은 놈과 안 붙은 놈을 보면 되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 의문 대명사라 그랬어. 그럼 붙은 놈 찾는 의문 대명사라 그랬어. 붙은 놈 찾는 거야? 안 붙은 놈 찾는 거야? 안 붙은 놈 찾는 거죠. 의문 대명사라고요. 그냥 자기 혼자 뭐가 되는 거? 어이구. 자기 혼자 뭐 되는 거? 자기 혼자 어느 것이라는 의미가 완성된 녀석이 누구냐고요. which 뒤에 명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4번만 뭐다? 그렇죠. 그 말이 되게 말 짜증나죠. 그렇죠. 복잡하고 어려 보이죠. 얘가 얘 혼자 것이라고. 얘 혼자 것. 나머지 애들은 동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시? which form? 어느 아파트? which apartment? 어느 남자? which man? 어느 표? which ticket? 있습니까? 얘만 자기 혼자 명사에 위치에 대한 대답이 that으로서 위치에 대한 대답이 명사로서 그냥 왔어요. 위치 티켓 자르고 do you have고요. 뒤에 다 명사 하나씩 달고 있네. 달고 있어. 달고 있어. 달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맨날 하던 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건데 네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선생님이 B가 하는 말에 다 밑줄 건데 B가 하는 말에 빈칸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잖아.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냐 이거 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넣어서 좀 읽어줄 준비 됐나요? 얘는 어떻게 있냐? Saint Mary's라고 있고요. Saint Mary's 성모라고 있습니다. 성모 권성모 말고요. 성모 마리아 할 때 얘는 Saint Brown's라고 하고요. 이거 이제 그 조금 여러분들 성자 알죠? 성자 뭐 발렌타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성자잖아. 산타클로스 이런 사람들 성자잖아. 그쵸? 베드로 이런 사람 성자잖아. 마리아 이런 사람들 성자잖아. 다 어디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성경책.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쵸? 성자가 뭐 어떤 사람들인데? 나쁜 짓 한 사람들이지. 그치? 뭔가 성스럽고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을 성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 마리아 성 브라운입니다. 됐습니까? 성모병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알겠습니다. 성 세인트 마리아즈 뭐뭐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답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뭐라 그래요? He's in Saint Mary's Hospital. 이게 뭔 소릴까? 그가 있다. 어디에? 성모병원에. 됐습니까? 그는 성모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었을까? 어느 병원에 그가 있냐? 성모병원이냐? 세인트 브라운스 병원이냐? 성 브라운 병원이냐? 성 마리아 병원이냐?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세인트 메리즈 or 세인트 브라운스 세인트 메리즈 hospital or Saint Brown's hospital. 맞습니까? 전부 다 hospital 병원이 생략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무섭대요. 저리 좀 가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이다?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이냐? 또 A or B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B가 하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B가 뭐래요? 시작. I'm interested in the dancing club. 해석하면 나는 dancing club에 관심이 떼죠. 뭐뭐에 관심 가지다라는 수거가 뭐였더라? Be interested in. 나는 댄싱 클럽에, 난 춤추는 클럽에 관심이 있어. 오케이. 좀 이따 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댄싱. 됐습니까? 그
나는 댄싱 클럽에 관심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어느 클럽에 어느 동아리에 너는 관심 있니? 댄싱 클럽이냐 아니면 노래하는 클럽이냐, 노래하는 동아리냐 아니면 춤추는 동아리냐, 어느 클럽에 관심 있니 이렇게 물었겠네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or singing? Dancing club or singing club? 클럽 클럽 자꾸 얘기할 필요 없이 뭐 해버려도 상관없다, 생략해도 상관없다. Which club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club or singing club? 그랬더니 I'm interested in dancing club. 나는 춤추는 동아리에 관심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는 입이 하는 거니까요. 너는 어느 동아리에 관심 있니? 춤추는 동아리니? 노래하는 동아리니? 뭐라고 물어봤어요? Interested in dancing or singing? 했더니 나는 춤추는 동아리에 관심 있다? Dancing club. 그래서 dancing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뭔데? 그렇죠. 만약에 춤추고 있는 중인 해버리면 클럽이 뭐하고 있는 클럽인 거야? 춤추는. 그렇죠. 클럽인데 갔더니 클럽이 막 춤을 추. 클럽이 춤춥니까? 춤추는 것을 위한 클럽입니까? 춤추는 것을 위한. 것이죠. 그럼 얘를 보고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용어. 그렇죠. 얘는 그렇죠. 동명사죠. 뭐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아니라. 됐습니까?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어떤 시 된 걸 보고 현재 분사라 했어요. 춤추는 것을 위한 동아리에 관심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가 하는 말 소리 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bought this black bag. 누가 다? 내가 이 까만 가방을. 나 이 까만 가방 샀어. 그러면 뭐 어느 가방을 너는 샀니? 이러겠네요. 그렇죠? 네. 흰색이냐 아니면 까만색이냐.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가방을 which bag 너는 샀니? Did you buy?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White or black? Which bag did you buy? White or black? 했더니 I bought this black bag. 난 이 까만 가방을 샀다. 오케이. Which는 의문사일 때 무슨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A or B가 있어야 된다고요. What하고 다른 점은 그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느 가방을 넌 샀니? 흰색이었니? 아니면 까만색이었니? 뭐라고 물어봤어요? Buy white or black? 했더니 난 이 까만 가방 샀다. I bought this black ba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4번 B의 대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want spaghetti.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어느, 이게 스파게티하고 피자는 전부 다 여러분 분수라고 배웠죠. 분수. 아, 분수란다 참 미안. 집합. 그렇죠? 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제목이 뭐야. 근데 여기에 뭐도 있고 피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스파게티도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뭐 피자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뭐 그렇죠? 장조림도 있고 뭐 이런 거. 여기에 제목은 뭐예요? 뭐라고요? 푸드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완성시킬 때 어느 음식을 너는 원하니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어느 음식을 너는 원하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지우가 생각할 때는 이 묻는 말이 어느 음식을 너는 원하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칸수가 몇 개니까?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됐습니까?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어느 것을? Which?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어느 것을 원하니? 피자니 스파게티니? 했더니 나는 스파게티를 원한다.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있는 건 which food겠죠. Which food do you want? 할 수 있는데 칸수 때문에 food는 여기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which는 둘 중에 뭐가 된 거죠?
성모야 이제 눈치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내가 줄 수 있는 음식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뭐랑 뭐가 있다? 피자나 스파게티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원하는지 물어봤더니 스파게티를 원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피자 or 스파게티 했더니 I want 스파게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사커랑 베이스볼도 아까처럼 집합에 넣으면 얘들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집합은? 그렇죠 스포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느 스포츠를 너는 좋아하니? 그렇죠? 그래서 너는 좋아하니가 뭐예요? Do you like? 그렇죠?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건? Which do you like better? Soccer or baseball? 됐습니까? Which sport? 할 수가 없었네요. 칸수 때문에. Which do you like better? Soccer or baseball? I like baseball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어느 것을 너는 더 좋아하니? 축구니 아니면 야구니? 했더니 나는 야구가 더 좋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ich do you like better? Soccer or baseball? 했더니 I like baseball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위치 구분해보자. 그쵸?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볼게. 의문 형용사 몇 개인지. 의문 형용사 몇 개인지. 총 다섯 개 중에서 의문 형용사는 서희야 몇 개 있어? 몇 개? 한 개. 그 몇 번? 일단 한 개. 또 민준이는 세 개가 있다. 아이고 왜 이래? 자 그러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 형용사 몇 개? 세 개. 세 개죠. 됐습니까? 네. 지금 의문 형용사 몇 개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형용사는 무슨 시야? 어떤 시잖아. 네. 어떤 시에 뭐 붙어 있는 거 찾으면 돼? 것이 붙어 있는 거, 명사 붙어 있는 거 찾으란 말이죠, 지금.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떤 병원, 어느 병원, 어느 클럽, 어느 가방 이 전부 다 겉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떤 시의 역할하고 있죠. 그래서 의문 형용사는 몇 개다? 세 개다. 나머지 얘가 어느 것이란 뜻입니다. 얘는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얘 자체가 뭐의 의미를 갖고 있어?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죠. 것 뒤에 명사 안 붙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구는? 너는 A or B 커피와 차 중에서 무엇을 너는 뭐하니? 원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요렇게 생겼으니까 벌써 답을 알죠. 이거 의문 대명사야 의문 형용사야? 의문 대명사죠. 그래서 어느 것을 위치를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그 다음에 쉼표하고 커피 커피 또 이상하게 쓰면 안되나? 네. Which do you want? Coffee or tea? 됐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음료수는 커피지. 그래서 I want coffee. 됐습니까? Which do you want? Which do you want better? Coffee or tea? 어느 것을 더 원하니?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Which do you want better? 같은 걸 넣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Which do you want better? Coffee or te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칼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or B 무엇이 어느 공이 무엇이니 네 것이니. 네 것이니 그래서 시작은
Which ball? Is yours? 그렇지. Yours. This. 그렇지. Or that. Which ball is yours? This or that?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이 that이라 치자. 그렇죠? 그럼 대답은 얘가 뭐가 되면 돼? 그렇죠. Mine is that. 됐습니까? 그래서 which ball이죠.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뭐야? 형용사죠. 뒤에 명사 붙여있죠. Which ball is yours? This or that? Mine is that. 내 건 저거야. 됐습니까? Yours를 보고 우리가 뭘 하면서 배웠더라? 그렇죠. 얘가 뭐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것 이러면 뭐가 연상되면 돼? 명사. 됐습니까?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줄을 쫙 그었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대답이 뭐일 수 있는 거, 명사일 수 있는 거. 이제부터 남아있는 거 when, where, how, why 남았죠? 네. 선생님이 뭐에 대한 대답이면 뭐일 수 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 부사, 어찌 시일 수 있다 했죠. 다만 how는 의문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의문 부사일 수 있다 했습니다. 뭔 대명사는 뭔 대명사야? 대명사는 끝났다. who, what, which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when하고 where 하니까 지금은 얘들을 보고는 100% 의문 부사 밖에 안 된다. 얘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when과 where로 시작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네요. 오케이. B가 뭐라 그래요? 대답이 시작 읽어볼까요? I'm from Thailand. 이러죠. 그렇죠. Thailand가 어딘데? 대만이다. 타이페이입니다. 대만은 또는 타이완이라고도 아 타이페이? 타이완? 대만은 타이페이 또는 타이완이라고 하고요. 사일랜드는 태국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 출신이다? 태국 출신이에요. I'm from 타이완이랍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시고요. 태국이라고요. I'm from 사일랜드. 그러면 너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겠죠? 그래서 너 어디 출신이니? Where are you from? 오케이. 근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얘는 비동사죠? 네. 근데 하다시 써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어디서 한 적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다시로 출신 묻는 방법 분명히 만나본 적 있습니다. 혜리야 있지? 기억이 안 난다? 도훈아 하다시 표현으로도 어디 출신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지? 배웠지? 끔뻑끔뻑?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ailan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가 하는 대답 읽어봅시다. 시작. He called me at 5 o'clock. 누가다? 그가 전화했었다. 불렀다. Whom? 누구를? 나를. When? 그건 나에게 5시에 전화했었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언제 그는 전화했었니? 너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When? 그는 전화했었니? Did he call? 누구를? You. When did he call you? He called me at 5 o'clock. 됐습니까? 근데 나는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궁금하면 얘 대신에 뭘 쓴다 그랬죠? What time? 됐습니까? What time did he call you? 하면 구체적으로 월요일날 전화했어. 이딴 대화는 대답은 나오지 않겠죠. 시간을 알려주겠죠. 알았어.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전화했는지 궁금하면 뭐 얘 대신에 만약에 he called me
어, 오늘 며칠이야? 6월 23일이래. He called me on 왜 이래? He called me on June 23rd라고 대답했다 치자. 됐습니까? 6월 23일로 나왔지. 그러면 when 대신에 뭘 넣으면 되겠네. 그치? 기억나십니까? 응? 아니면 뭐 월요일날 전화했다. He called me 월요일날 on Monday. 앞제비씨 시간일 때는 못 쓴다 했어요? 애쓴다 했습니다. 몇 월 며칠에 할 때는 앞제비 씨 온 쓴다 했습니다. 전치사 에 쓰는 경우 온 쓰는 경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When did he call you? What time did he call you? He called me at 5 o'clock.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보면 추억이 막 돋죠. 뭐 이거 가지고 나한테 막 엄청 혼난 애들 있어. 그치? 어, be going to. 어. 그치? 어. 서희야, 막, 추억이 막 새록새록 돋지, be going to 하니까. 그치? be going to가 뭐 어쨌는데? 어, 뜻이 두 가지 있어. 어, 그렇지. 시작이 좋아. 뜻이 두 가지 있대. 어, 그래. 그러면, 어, 해리야, 무슨 뜻도 될 수 있고, 무슨 뜻도 될 수 있대, be going to는. 뭐뭐 할 계획이다 가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뭐뭐 할 계획이다 가 될 때도 있고 또? 아이고야 또?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가 될 때도 있대 그렇지 어 그러면 이제 지우 차례 어떤 상황이면 뭐뭐 할 계획이다 가 되고 어떤 상황이면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가 된대? 아 내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 그럼 뭐 그 계속 해봐 그럼 네 나름대로 뭐 소화시킨 것도 있을 거야 어, 현재진행형에 대한 얘기해봐 그러면 뭐 현재진행형이 뭐 어쨌는데 아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는 현재진행형이고 어 그렇다면 얘는 거기에 비교해서 뭐뭐 할 계획이다는 미래다 오 그렇지 그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생긴 걸 잘 보면 어 1번인지 2번인지 구분된다 이것도 얘기했잖아 성모 얘기하고 싶구나 어 얘기해봐 그래 어 어,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에게 가는 중이다가 오, 또 명사 알았어 그래 것이라 그랬지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에게 가는 중이다고 또 그럼 2번 얘기했으니까 1번은 것이 뭐 명사 없으면 기대가 아 그래? 명사가 없어? 그럼 뭐 I'm going to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뭐뭐 할 계획이다 야? 이거? 뭐 이거 뭐 아 왜 어, 그, 도원이가 얘기해줘. 어떤 상황에 뭐뭐 할 계획이다가 돼? 아, 뭐뭐 할 계획이다. 언제 뭐뭐 할 계획이니? 아니, 무엇을 할 계획이니? 알았어.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너 뭐 할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해? 오케이. 민주, 어? 민준, 어떨 때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표현인지 눈치챌 수 있다 했습니까?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 시가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 라고요. 아, 이놈들 뭐 다 모아가지고 뭐 완성시키는데 이렇게 오래, 어? 생각났었지, 그치?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뭔가 I'm going to 뒤에 the library가 있으니까. 이건 1번,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 시제를 보고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나는 가는 중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나 도서관 가는 중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뭐냐 이 대답이 듣고 싶었다 이 말이죠. 이 대답이. 그렇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are you going now? 됐습니까? 내가 더 라이브 더 알았어. 그럼 더 라이브러리만 궁금해. 어, 더 라이브러리만 궁금하면 더 라이브러리만 궁금하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죠. 그러니까 what are you going to now 이렇게 되겠죠. 근데 to the library 했으니까 앞제비씨 붙였으니까 무슨 시 됐다 명사가 아니고 부사 됐다. 그래서 what이 아니고 뭐라고 묻고 있어?
Where are you going now? 어디 가는 중이야 지금? I'm going to the library. 도서관 가는 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be going to 학교에서도 이제 be going to 배웠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아직 안 배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be going to 나오면 또 애들이 아 저거 어디 가는 중이다 막 이러고 있대. 애들 또 멍청한 애들 뒤에 무슨 시 왔는지도 모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뭐 앨리스 배드. 앨리스 안 만기려봤다 대답 보니까 she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B가 하는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She goes to bed at 10:30. 베스킨 라빈스 31, 31. 됐습니까? 30라고 읽어야 되겠죠. 쓰는 거는 모르면 좀 익혀주세요. 30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13 알죠? 13은 뭐예요? 13이죠. She goes to bed at 10:30. 됐습니까? 그녀가 뭐하러 어디 간대요? 자러 침대 간답니다.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나랑 했던 거 아니야? 맨날 수업할 때 이 짓 했어 우리가.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does Alice go to bed? 됐습니까? 앨리스에 대한 뭐 체크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됐습니까? 앨리스가 몇 시에 자러 가는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했고 10시 반에 자러 간답니다. When does Alice go to bed? She goes to bed at 10:30. 오케이. 구체적으로 시간이니까 전치사 앞제비 시는 at을 써야 되고요. 얘 대신에 what time 쓸 수 있겠죠. What time does Alice go to b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이 2는 관로를 해도 돼요. 요렇게 2에 관로를 해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last summer의 뜻은? 지난 여름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럼 B가 하는 대답을 보겠습니다. B가 하는 대답 한번 읽어볼까요? They traveled to New York last summer. 이 말이죠. 그들이 뭐 했다? 여행 갔다. 어디로? 뉴욕으로. 언제? 지난 여름에. 그들은 지난 여름에 뉴욕 여행을 갔었다. 그러면 to New Yor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앞제비씨 붙었죠. 안 붙었으면 what인데 붙었으니까 what이 아니고 where 됐죠. 그래서 어디로? where 그들이 여행 갔었니? Did they travel last summer?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did they travel to last summer? They traveled to New York last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하기로 했는 게 만약에 6월 23일 날 전화했었어요 하고 싶으면 when 대신에 뭘 쓸 수 있고, 그렇죠? 몇 월 며칠 날에 할 때는 what date였죠. What date did he call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요일 날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hat day did he call you? 됐습니까? What day did he call you? He called me on Monday.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시간이 궁금할 때 what, when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종류가 몇 년도에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year 하면 되겠죠. 무슨 몇 월 달에 하고 싶으면 one month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what time, 뭐 one month 이런 식으로도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달이 궁금하다, 며칠인지 궁금하다, 요일이 궁금하다, 시간이 궁금하다, 연도가 궁금하다에 따라서 what year, one month, 뭐 what date, what day 이런 식으로도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언제 누구를 뭐 했니? 무슨 시제? 당연히 과거 시제죠. 오케이. 시작은 when. 누가다? 너는 만났니? Did you meet 누구를? 에이미. 에이미 남자 같아 여자 같아? 그렇죠. 이거 하는 이유는 이제 대답해보기로 하는 거죠. When did you meet Amy?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지난 주말에 그녀를 만났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지난 주말에가 뭔지 머릿속으로 막 떠오르고 있죠? 네. 지난 주에가 아니고 지난 주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아이가? I met 했죠? whom? her? 그래서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그렇지. last weekend.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When did you meet Amy? I met her last week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누구는? 너는 언제? 그때. 그때 어디에? 어디에? 뭐 했니? 있었니? 됐습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그래서 시작은? Where? 어디에? 너는 있었니? Were you? 그 다음에 at that time. Where were you at that time? Okay. Where were you at that time? 그랬더니 where에 대한 대답 뭐 아무거나 지내봐. 간단한 걸로. 내 방에 있었다. 됐습니까? 난 그때 방에 내 방에 있었어. 그럼 누가다? I was in my room. 그 다음에 너무 긴데? Then. I was in my room. Then. THEN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were you at that time? 했더니 대답이 I was in my room. Then. 난 그때 내 방에 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전치사가 필요 없고요.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on last weekend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젯밤에 last night 됐습니까? 원래는 at last night인데 너무 길어지니까 전치사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디에서 무엇은 무엇이니 언제이니 어린이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럼 그거 언제야 초간단 버전 그거 언제야 when is 이시죠. 그럼 it 지우고 어린이날 넣으면 되겠네. when is children's day in your country. When is Children's Day in your country? 오케이, 우린 답을 알고 있잖아. 그쵸? When is Children's Day in your country? 그러면 Children's Day 또 쓰기 귀찮죠? 그쵸? 그럼 대답해볼까요? It is 자, 내가 when에 대한 대답을 한다 지금부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몇 월 며칠인지 한대요. 그래서 it is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어. it is 그렇지. it is on May 5th 하면 되겠죠. Children's Day is on May 5th. 그래서 뭐 좀 빼먹지 마라. 예, 전치사.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려면 뭔가가 필요하죠. when, where, how, why가 하는 일이 전치사가 하는 일이 그거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니네 나라 어린이날 언제니 몇 월 며칠이야 했더니 5월 5일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Children's Day in your country 했더니 on May 5th 됐습니까?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White Day? What's that?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4th. 아, 14th 맞나? 응. 그러니까 어디서 봤죠? 아, 14th가 없죠, 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무엇을 어디서 뭐 했니 찾았니 부터 했어야 될 거 그는 찾았니 시제는 과거죠. 시작은 의문문이니까 의문사 where did they find
Did he find his watch? 됐습니까? Where did he find his watch? Okay. 그러면 뭐 책상 데스크 밑에서 찾았다 합시다. 됐습니까? 데스크 밑에서 찾았다고 대답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his watch 또 쓸 필요 없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고 됐습니까? Okay. Where did he find his watch?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he find his watch? 했더니 책상 밑에서 찾았대요. He found it under the des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Where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Under the desk. 전치사 붙여놓고 명사 붙이니까 watch이 where로 바뀌고 있죠. 됐습니까? Okay, where did he find his watch? He found it under the desk. 됐습니까? Okay, 너는 뭐야? 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 아,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어디 갔니, 너는? 어디 숨어 있어, 너? 아, 이제 나왔네. Okay, 그 다음에 포칼제라랍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그 과제를. 뭐했니? 끝냈니? 붙어있어야 했고 누가다? 누가? 그들은 뭐했니? 끝냈니? 됐습니까? 주어랑 동사를 찾는 거야 자꾸.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When. 그 다음에? Did they? Finish. What? The project. When did they finish the project? Finish를 이상하게 썼네. 뭐 뭔들 이상하게 안 썼나 여태까지. When did they finish the project? 됐습니까? 그러면 뭐 할까? 수요일날 끝냈다 할게. 됐습니까? 수요일날 끝냈대. 수요일날. When did they finish the project? When did they finish the project? 오케이. 그러면 수요일 날 끝냈으니까 누가다? They. Finished. 안만 길어봤자? It. On. Wednesday.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They finished it on Wednesday. 그들은 수요일 날 끝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인데 언제로 바뀌었네요. 요일이니까 요일이나 날짜 앞에 전치사는 on, 시간 앞에는 at 됐습니까? They finished it on Wednesday. 그들은 수요일 날 끝냈어요. When did they finish? 그래서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 언제 끝냈었니? When did they finish the project? 됐더니 수요일 날 끝냈어? They finished it on Wednesday. They finished it on Wednes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바꿀 때도 됐는데 아까 한 번 했으면 됐지. 그치.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처음엔 봐주죠. 그쵸? 네. 처음에 카톡 이러면 아 학교에서 애초에 뭐 폰을 다 내나요? 네. 그래서 그럴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제 무음으로 바꾸는 거를 이제 연습이 안 됐어요? 우리 어린이? 무음으로 해놓으면 전화나 그런 걸 잘 안 받는. 원래도 뭐 내 것도 잘 안 받던데 뭐 새삼스럽게 잘 받으시려고. 오케이. 자, 넌 언제 일어나니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거 날짜가 궁금한 거야, 연도가 궁금한 거야, 달이 궁금한 거야, 아니면은 뭐 요일이 궁금한 거야, 시간이 궁금한 거야? 당연히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 묻는 걸로 좀 하자. 그니까? 그래서 너는 몇 시에 일어나니? 일어나다도 뭐 G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W도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거 할래? G로 시작하는 거 할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어디서 무엇을 점심을 네. 뭐했니? 먹었니? 자 그럼 시제 살펴볼 텐데 너는 언제 일어나니의 시제는? 팩트체크니까 현재고요. 너 어디서 점심 먹었니?는 당연히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몇 시에
What time do you? Do you get up? 하면 되겠죠. What time do you wake up? 됐습니까? 그랬던 예. 예, 당연히 맞죠. 맞습니까? Okay, when do you get up? When do you wake up?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do you wake up? 했더니 여러분 보통 뭐 소위 몇 시에 일어나? 7시에 일어나요? 어, 겁나 피곤하겠다. 그래서 누가 더 I get up 하고 at 7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 get up at 7 o'clock. What time do you get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작은 의문문이니까 의문사 Where? 그 다음에 Did you eat lunch? 하면 되겠죠. Where did you eat lunch? 됐습니까? 물론 eat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고요. 그렇죠. 이게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Where did you have lunch? 어디서 먹었니?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구내식당이라는 표현 배웠을걸? 아직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습니까? 학교 구내식당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몰라요? 구내식당? 어. 스쿨. 아 모릅니까? 그러면은 스쿨? 스쿨로 안 붙여도 되고 스쿨 레스토랑. 어 괜찮다. 오케이. 뭐 어디서 먹었다 그럴까? 친구 집에서 먹었다 그러지 뭐. 됐습니까? 친구네 집에서 먹었다. 그래서 누가 다? 아이가 ate 했죠. When 되겠죠. I ate it in my friend's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you eat lunch? Where did you eat lunch? Heavy lunch 했더니 I ate it in my friend's house. 친구네 집에서 where니까 what이 아니고 where를 만들어 주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은 how인가? 오케이. how는 좀 할 말이 많은데 그렇지? 그렇죠? how는 왜 할 말이 많지? 의문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의문 부사로 쓰일 때도 있다. 의문 부사는 방법이 궁금해서 방법을 묻고 답할 때는 어찌 했다. 그래서 어찌씨가 부사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어찌씨라고 했던 거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뭐라 그러고 있다. 부사라고 하고 있고 선생님이 여태까지 어떤 씨라고 했던 거 학교 가니까 뭐래요. 어떤 씨는 뭐 형용사. 이름 씨는 명사. 하다 씨는 동사라고들 하고 계시죠.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됐습니까? 어차피 같은 얘기 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how에 대한 얘기하면 how가 막 너무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갖고 뭐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아까 전에도 묻는 말이 덩어리 되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 그렇죠? 무슨 과목? 무슨 과목? What subject? 어느 음식? 어느 음식? Which food? 이런 경우에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도 있었지만 걔들은 주로 의문 대명사로서 많이 익힌 게 주였고요. 근데 how는 뭐 how many books라든지 how many friends라든지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키가 궁금하면 how tall? 길이가 궁금하면 how long? 기간이 궁금하면 how long? 오 되게 빠른데 얼마나 귀여운지 궁금하면 How cute! 얼마나 똑똑한지 궁금하면 How smart! 얼마나 멍청한지 궁금하면 How foolish! How stupid!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얼마나 추운지 궁금하면 얼마나 더운지 How hot! 됐습니까? 이렇게 뭔가 붙여서 길어질 수가 있다.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됐습니까? 어? 뭐야? 설명하다 말았나? 설명 다 했구나. 아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뭐 할 거냐면 how가 의문 어떤 씨인지 의문 어찌 씨인지 의문 형용사인지 의문 부사인지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쭉 풀겠죠? 네. 그렇죠? 풀면서 여러분들은 막
막 선생님 설명도 듣고 필기도 하면서 아 이게 의문 형용사일까 의문 부사일까를 찾으면 이제 생각하고 야 여기 의문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봤는데 의문 형용사 몇 개야? 또 묻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how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신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의문 형용사인지 의문 부사인지 어떤 신지 어찌 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부산에 무엇은 어떻니 라고 묻네요. 날씨 묻기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how is the weather in 부산. How is the weather in Busan? 했더니 하필이면 뭐 할까? 여러분들 뭐 화창한 것도 알 거고 비가 내리는도 알 거고 아 비가 내리는 모를 수도 있을래나? 뭐 일단 화창하면 뭐라 그래요? Sunny. 아 그냥 sunny 이렇게 대답합니까? It's sunny. It's sunny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만약에 구름이 꼈으면 It's cloudy. It's cloudy. 비가 내리면 rain이라고 안 하네. rainy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How is the weather in Busan? It's rainy. 비가 내린다. 됐습니까? 뭐 이런 it은 뭔지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지. 지겨워 죽겠지.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 해보겠습니다. 이제 how에 대한 대답까지 해줬으니까 이 how가 좀 있다. 둘 중 뭔지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그럼 how에 대한 대답이 이건데 얘가 무슨 시니까 얘는 뭐겠네 라고 생각하시 계시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그들은 어디에? 여기에. 어떻게? 어떻게? 언니. 뭐 했니? 왔니? 시제는? 당연히 과거죠. 네. 됐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여기 어떻게 왔었는지 묻고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이니까 의문사로 시작할 거고 시작은? How did they come here? How did they come here? 걔들 여기 어떻게 왔어? 그러면 뭐 그들이 여기 왔다 어떻게 왔다 그럴까? 버스 타고? 어 그러면 they came here by bus 하면 되겠죠. They came here by bus. come의 과거가 came인 건 아시죠? 그렇죠. 오 도원이 선생님 클래스 카드 숙제된 거 열심히 했구나. 안 했는데요? 학교에서 가르쳐줬는데요? 클래스 카드 했어 안 했어? 그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좀 이따 수업 끝나고 다시 해 나한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룰러. 그렇죠? 그러면 룰러는 자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티귿으로 시작하는 무슨 뜻도 있던가요? 통치자. 그렇죠. 지배자. 통치자, 지배자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룰러는 뭐에서부터 왔냐면 룰로부터 왔죠. 네. 그렇죠. 그러면 룰. 규칙. 오, 그렇지. 규칙. 이란 뜻도 있고 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룰, 규칙 또는 통치하다, 지배하다. 됐습니까? 룰러는 자란 뜻도 있고 지배자란 뜻도 있습니다. 통치자란 뜻도 있습니다. Who is the ruler in Korea now? Who is the ruler in Korea now? Don't you know? 통치자가 누구? Who is the ruler in Korea now? 윤석열. That's right. 됐습니까? 그냥 윤석열 그러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자 안만 길어봤자 이. 그렇죠. 그거 얼마나 긴지 묻는 거죠. 네. 그치 서희야. 그 자가 얼마나 긴지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된다? How long is this ruler? How long is it? 하면 되겠죠. How long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보통 문구사에 많이 파는 건 15cm. 15cm 많이 팔아요? 요새 문구사가 잘 없어서 애들 모르는구나. 보통 30cm 많이 팔지 않나? 15cm나 30cm는 가끔씩 알았어. It's 15 cm long. How long is this ruler? It is 17
아 참 17이었다 15 cm long 15cm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얼마나 어떤 이니 얼마나 높니 됐습니까? 그래서 높이가 궁금하면 How tall is it? 됐습니까? How tall is it? 그 얼마나 How tall is the building?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근데 tall 말고 그거 써도 되지 않나? 그렇죠 How high is the building? 됐습니까? How tall is the building? How high is the building? 얼마나 높니? 오케이 그랬더니 뭐 약 500m다? 오 약 좋다 그렇죠 그래서 it's about 500 meters tall 됐습니까? about의 1번 뜻은 뭐뭇에 대하여 2번 뜻? 대략 It's about 500 meters tall. How tall is the building? It's about 500 meters tall. 뭐라고요? 500 meters tall.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누가? 나는. 무엇을? 얼마나? 얼마나 많은? 무엇을? 얼마나 많은 돈을? 뭐하니? 가지고 있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How much money do you have? How much money do you have? Okay. 이렇게 덩어리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요. How much money do you have? 됐습니까? 그랬더니 $4 갖고 있다? I have four dollars 할 수 있겠죠. I have $4. How much money do you have? Money는 셀 수 없고 달러는 셀 수 있다. 화폐 단위니까 단위는 셀 수 있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물은 셀 수 없지만 컵은 셀 수 있듯이 병은 셀 수 있듯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의문 어떤 시 성모 몇 개인 것 같아? 의문 어떤 시? 전부 다 의문 형용사다. 오케이 어떤 시로 쓰인 게 다섯 개고 세 개고 또 의문 형용사 몇 개인 것 같아? 세 개인 것 같아? 세 개? 세 개? 어, 또? 지우 의문 형용사 몇 개? 어? 다섯 개 또? 의문 형용사 몇 개? 어떤 시 몇 개? 네 개? 또 몇 개? 세 개? 너 몇 개라 그랬더라? 아, 세 개 그래서 그 자가 어찌 어떤지 묻고 있죠? 그쵸? 그 자가 어찌 어떻니? 얼마나 기니? 어찌 어떻다고? 얼마나 긴지. 얘 무슨 시? 어찌 어떤지 묻고 있잖아. 네. 어? 무슨 시? 어찌. 어찌 시죠. 네. 그 자가 어찌 어떤 잔, 어찌 긴 잔지 묻고 있잖아. 네. 얘는 무슨 시야? 어떤. 어떤 시죠. 네. 그 자가 어찌 어떤 잔지 묻고 있잖아. 얼마나 긴 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빌딩이 어찌 높은지 얼마나 높은지 묻고 있죠? 네 그쵸? 그 빌딩이 어찌 어떻냐고? 얼마나 높냐고 의문 어찌시 됐습니까? 오케이 어찌 어떤 돈을 너는 갖고 있냐고? 어찌 어떤 돈을 갖고 있냐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냐고 예? 많은이죠? 네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그럼 어떤 돈이야? 어찌 어떤 돈이야? 어찌 어떤 돈을 갖고 있는지 묻는 거야? 어떤 돈을 갖고 있는지 묻는 거야? 어찌 어떤 돈이 의문? 어찌 시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어찌 왔냐고? 어찌 왔냐고? 버스 타고 왔냐고 됐습니까? 어찌 왔는지 물어봤더니 어찌 왔대요? 버스 타고 왔대요 의문?
어찌시 됐습니까? How is the weather in Busan? 했더니 sunny, cloudy, rainy. sunny 뜻은? sunny의 뜻은? 맑은. 화창한, 맑은, cloudy, 구름길, rainy, 비 내리는. 얘들 다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그래서 의문 형용사 몇 개? 한 개네요. 됐습니까? How are you? 같은 how는 하나밖에 없었네요. 됐습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 얘들이야, 얘들. 그러니까 얘만 의문 형용사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어찌 어떤 잔지 묻고, 어찌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어찌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찌나 높은지 묻고 있고요. 됐습니까? 어찌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방법이 궁금하네요. 방법. 됐습니까? 그래서 버스는 명사인데 바이를, 전치사 바이를 붙였더니 명사가 뭐로 바뀌었다? 부사로 바뀌었다. 됐습니까? 전치사가 하는 일이 명사를, 어떤 것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린다. When, where, how, why로 what이나 who를 When, where, how, why로 바꿔버리는 게 전치사 앞제비씨가 하는 일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할 게 좀 많겠네.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할 거고요. 보냈고 안 보냈고. 오케이, 수고도 하셨습니다. 폰 가져와봐.